그래 안 하면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. 오래오래 행복하셔야죠 이제. 효빈이네 가족이 서로에게 더욱 애틋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. 바로 몇 해 전 효빈 군의 두 형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기 때문인데요. 큰형들의 두 명이나 갑자기 가버리니깐요. 남은 게 저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학교를 중단하고 아빠한테 배를 타기 시작했었어요. 그런 일이 있었군요. 지금도 배를 따가 대고 보면 잠을 자고도 됐다가 너무 힘들었고 도치한테 고마운 건 배 따라다니면서 제가 검정고시를 이번에 학원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합격을 했어요. 그게 너무 저 아빠 따라다니면서 배 다니면서 공부해갖고 검정고시 합격을 할 게 너무 좋아요. 학업 대신 바다를 택한 아들에게 내심 미안했던 효빈 군의 부모님. 그런 아들이 스스로 가수가 되어 인정받고 학업까지 잘 해내니 대견하기만 합니다. 아버지 그만 줄 알아도 아빠 혼자 하긴 게 네가 갈 길을 가라. 무슨 행사, 이게 그런 행사나 하고. 가수로 성공의 답보란 게 배탈기다. 네 알아 해라 그만. 내가 모른다. 나도 아빠 금방 나이 말아. 거친 바다에서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버지.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은 효빈 군이 제일 잘 알겠죠. 앞으로 가수로서 성공하는 것도 꿈이지만요. 제가 듣기로는 남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아빠가 계속 배를 타시던 분이라서 배를 안 타게 하는 것, 네가 성공해도 배를 안 타게 하는 건 불효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크게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지금보다 더 좋은 배를 사서요. 엄마랑 아빠랑 저랑 그냥 계속 배를 타면서 지내는 게 꿈이에요. 저 바다가 효빈 군의 마음보다 깊을까요? 가족을 위해 어부가 된 삼촌포의 트로트 어부 효빈 군.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라겠습니다. 잘 컸네요, 참. 그렇죠.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든든하게 자라준 효빈 군인데요. 앞으로도 멋진 어부로 가수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네, 네.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. 응원합니다.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